여보, 나왔어요. 어, 퇴근 빨리 했네. 어,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아,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었지. 아니야, 빨리 손 씻고 와, 밥 먹자. 응.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어, 같이 못 가줘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 어머님이 같이 가주셨어. 괜찮아. 병원에서는 뭐래? 우리 튼튼이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대. 잘 됐지? 어, 잘 됐네. 그런데 우리 튼튼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아, 그러니까 내가 맘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진짜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아, 이러다 우리 집 가계부 더 타이트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아니, 하나도 이렇게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둘째는 엄두도 못 낼 것 같아. 아이가 크면 돈 들어갈 때가 더 많아진다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볼게. 나도 열심히 알아보고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열심히 찾아볼게. 고마워. 네, 저희 이렇게 부부 역할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기선 전문가님? 아까 이제 멋진 아빠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네. 꽤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미래를 혼자 꿈꿨네요. MC님이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그러면은 밥상 값은 계좌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농담이고요. 그냥 오늘 열심히 이렇게 구조대원으로 나오셨으니까 열심히 도움을 주시면 그걸로 퉁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은요. 대학 CC로 만나서 결혼에 골인을 한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첫 아이를 임신하고 계시는데 자, 정윤정 전문가님, 현재 가계부 상황부터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가계부는 남편분 혼자서 외벌이를 하는 가정이에요. 실수령액이 380만 원 정도, 그리고 저축과 지출은 370만 원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매월 미파학 지출이 1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고정 지출을 보면 부부의 보험료와 저축, 대출 상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의 금액을 은행 저축과 대출 상환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사용 중입니다. 매월 남는 잉여자금은 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50만 원을 CMA에 차곡차곡 넣어두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첫 아이가 임신되기 전에는 이 50만 원도 대출 상환금에 더해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동 지출에서는 식비와 생활비를 포함해서 70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남편분의 용돈도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관리비 20만 원 정도로 보통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은 어쨌든 큰 문제점은 없지만 그 안에서 네. 보완해야 될 게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수익과 지출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고정 비율을 보면 우리 남편 보험료로 20만 원, 아내 보험료로 15만 원에서 도합 35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현재 보험료가 적정 수준일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앞으로 아이가 출산이 되면 더 많은 돈이 나갈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무설계론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제시된 비율이 존재합니다. 위험 대비 상태 분석에서 보장성 보험 준비 지표가 있는데 가계 총 소득에서 8에서 12%를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절대적이진 않고요. 소득이 점점 올라갈수록 이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고 소득이 적다면 이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연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380만 원에 35만 원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9% 정도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아이가 태어나는 만큼 태아보험의 가입이 필요한 만큼 보험료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아, 결국에는 아이를 생각한다면 보험료를 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저는 지금 딱 귀에 꽂히는 단어가 태아보험.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최근에 들었는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때 세포잖아요. 이때부터 태아보험이라는 걸 준비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래 명칭은 정확한 명칭은 어린이 보험이에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런데 출산에는 정말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체중이나 미숙아로 인해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출생 후에 장애, 질병, 상해를 바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태아 때부터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다 보니 태아보험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 것이죠. 네. 2019년도부터는 가입 시에 출생 전, 후 보험료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보장 범위와 보험료 또한 이제 확실하게 좀 구분이 명확해졌고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특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위험률을 이제 낮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고요. 그리고 출생 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출생 전 보험료보다는 출생 후 보험료에 맞춰서 보험료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진짜 결혼하는 시기가 확실히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예정론에 따르면 애 둘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고 이렇게 결혼 연령층이 올라가다 보니까 출산도 늦어져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출산을 준비하신 분들은 산모의 건강도 또 태아의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태아보험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 병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에 분만한 산모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총 13,144명 중 38%가 35세 이상 고령의 산모였고 네. 5%는 40대 이상의 산모였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박수! 네. 생활 환경과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면서 네. 점점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 당뇨라던가 아니면 태아의 건강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태아보험의 중요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모도 일단은 지금 이제 고연령층이 되다 보니까 태아보험 준비할 때 좀 같이 보장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엄마의 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산모 특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산모의 담보를 추가해서 가입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고요. 대표적인 특약을 좀 얘기 드릴까 해요. 네. 유산이나 태반의 조기 분리, 임신 27주 이내의 조산 담보, 그리고 분만 전후에 출혈 수혈 진단 담보, 그리고 임신과 출산 질환 실손 의료비 등 정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좀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산모랑 태아를 둘 다 보호할 수 있는 이 태아보험에는 가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아요? 태아보험은 임신 주수에 따라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가입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에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입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뭐 최근에는 31주까지 가입한 태아보험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태아특약 같은 경우에는 22주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2주 이내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부분의 산모들은 11주에서 12주 정도의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1차 기형아 검사에서 특이점이 발견되면 이제 가입이 좀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1주, 12주 1차 기형아 검사하기 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 우리 사모님들은 그런 거 다 잘 체크하시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지금 가입 시기를 따져봤는데 만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도 이제 보통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를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네. 아무래도 100세 만기로 하다 보니 이제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30세 만기로 하자고 하니 이제 너무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정답은 없고 가계의 상태나 아니면 자녀 계획 등 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계의 금융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성인보험으로 전환 시에 보장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 30세 만기를 100세 만기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는데 네. 이는 이제 보험회사마다 변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보험 상품도 또 많다 보니까요.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잘 가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가입할 때 보장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태아보험이라는 별칭처럼
태아일 때만 가입이 가능한 특약이 있습니다.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저체중아 입원 일당, 장애 출생 담보, 선천 이상 수술, 8대 장애 진단비 등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들께서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특약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족력을 고려해서 실비를 비롯해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아보험은 남아로 설계가 되고 여아보다 남아의 보험료가 약간 높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험료가 조금 높더라도 출생한 후에 남아 여아에 따라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되고 또 태아특약은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되니까요. 또 다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우와, 계속 보험료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니까 진짜 얘는 빨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말씀하신 8대 장애 진단비를 꼭 체크하시고 가족력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는 실비도 폭넓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이 있을 때 제일 귀엽지만 이 아이가 계속 무럭무럭 자라면서 또 우리 부모들이 계속 도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0세, 100세까지 커가는 데 있어서 어떤 보장들을 같이 준비해주면 좋을지 이것도 좀 고민이 돼요. 네,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3대 질병 진단비, 그리고 네. 질병 휴유장애, 그다음에 입원비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겠고요. 3대 질병 진단비는 잘 아시다시피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 이거에 플러스 질병 휴유장애까지 포함해서 많이들 성인분들도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셨을 때 가입 담보 금액도 크고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먼저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유아기 때는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1일차부터 보험이 보장되는 입원비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응급실 내원비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 생애 첫 보험이니만큼 따져봐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이렇게 태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돌려가지 않을게요.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주신 우리 주인공께는 태아보험 어떤 거를 가입하라고 권유해 드렸나요?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실손 의료비 보험 꼭 챙겨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종합보험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좀 해드렸는데요. 출생 전 태아 기간과 출생 후에 보험료가 다르다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종합보험의 경우 출생 전에 약 3만 2천 원의 보험료가 납부되고 출생 후에는 보험료가 좀 올라서 7만 7천 원 정도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장 내역을 살펴보면 태아 때만 가입할 수 있는 태아특약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천 이상 수술, 장애 진단비, 저체중아 입원 일당 등 이 부분을 꼼꼼하게 넣어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출생 후에 보장을 위해서는 3대 질환이라고 하는 암 진단금,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금 각 2천만 원씩과 각종 수술비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이 진단비 또한 같이 넣어서 제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다발성 소아암이나 백혈병 진단금 같은 부분은 일부 30세 만기, 80세 만기의 특약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태아보험은 최초에는 이제 남자아이로 설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남자아이의 보험료는 여자아이 보험료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면 이제 여아를 출생하면 출생 등록을 보험사에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럴 네. 때 여아이면 이제 보험료를 한번 낮춰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